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2회차 대기환경기사 중에 대기오염 개론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일반적으로 가솔린 자동차 배기가스의 구성면에서 볼 때, 자,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에서 물었죠. 가속 상태 기준이고요. 정답은 4번 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보시면 배기가스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고요. 오염 물질로서 배출가스에 배출되는 가스의 양은 자, 탈화수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올 때와 적게 나올 때 감속, 감속, 가속, 그다음에 정속운행, 정속운행, 감속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많은 걸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오염 물질로서를 물어보는 거냐를 잘 구분하셔서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인데요. 지표 부근의 대기 성분의 부피 비율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된 것은 맞게 못하네요. 알맞게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산소, 아르곤, 탄산가스, 네온, 헬륨, 메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3번 불안정한 대기 상태에서 연기의 방출 속도가 15m/s, 굴뚝 안지름이 4m일 때 연기의 상승 높이는 해서 이 상승 높이에 대한 이 계산식을 주어졌어요. F는 부력이죠. 배기가스 온도는 127도, 대기 온도는 17도, 풍속은 6m/s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상승 높이는 주어졌지만 이 부력을 계산하는 식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력을 계산하는 식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먼저 F는 G 곱하기 VS 2분의 D 제곱 TA 분의 TS 마이너스 T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G는 9.8 중력 가속도죠. VS는 15 어디 있어요? 연기의 방출 속도가 VS가 될 거고요. 4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굴뚝 안지름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TA와 TS는 배기가스의 온도와, 그쵸? 배기가스의 온도와 대기의 온도를 나타내는 건데, 전부 다 절대 온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요. 223.03 F 값이 나왔고, 이 F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154.88m.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되어 있는데, 지구의 평균 지상 기온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고 있는 태양 에너지와 지구가 자, 적외선이죠. 적외선 형태로 우주로 방출하고 있는 에너지의 균형으로부터 결정된다. 이 균형은 대기 중에 CO2, 수증기 등의 적외선을 그렇죠? 흡수하는 기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염화수소 배출 관련 업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실내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돼 있어요. 1번이 틀렸는데, 성면은 자연계에 존재한 유화화된 규산염 광물의 총칭으로, 자,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네, 백선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크티놀라이트가 백선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크리소틸, 아,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다음 오염물질 중 상온에서 무색 투명하고, 순수한 경우에 냄새가 거의 없지만 일반적으로 불쾌한 작성 개체, 그렇죠? 햇빛에 파괴될 정도로 매우 불안정하고 부식성은 비교적 약하며 끓는 점 46도시다. 그 증기는 공기에서 약 2.64배 정도 무거운 것은 정답은 4번 시에스트 이황화탄소입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약 2.64배래요. 근데 위의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2.64배만 알때 어떻게 푸냐? 자, 요거 분자량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12 플러스, 그다음에 32 곱하기 2 해서 64에 하면은 76이 되겠죠? 그러면 공기가 분자량이 얼마예요? 29 보잖아요. 그렇죠? 29와 76, 약 2.64배 정도 나옵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성면패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되는데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섬유화와 관련이 있냐, 그게 아니라 직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9번. 가우시안 분산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되어 있는데 정답은 네, 3번이 되겠죠. 이 부분이 뭐예요? 지표 반사. 이 부분이 뭡니까? 유효? 뭐 연도 높이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보정한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정 거리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되어 있는데 네,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네, 비례한다가 아니라 설랑개수 K는 반비례하는 거죠. 다음 11번.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것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이세 개는 온실가스로 법규상에 나와 있죠. 자, 다음 12번. 먼지의 농도가 40g 퍼 세제곱미터. 상대 습도가 70%일 때 가시거리는 해서 70%일 때 쓰는 식이 있어요. 바로 이 식인데요. 중요한 건 킬로미터,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예, 이렇게 됩니다. A는 1.2 주어졌죠. 그래서 정답이 33번 되겠습니다. 13번. 면 배출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다루는 상자 모델 사용 시 가정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에서 나와 있는데 예, 정답은 4번입니다. 가정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상자 내의 농도는 균일하다. 배출원은 지면 전역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배출된 오염물질은 즉시 공간 내 균일하게 혼합된다. 바람은 상자의 측면에서 수직 단면의 직각 방향으로 불며 그 속도는 일정하다. 상자 내의 풍향, 풍속 분포도는 균일하고 분해가 있는 경우에는 1차 반응으로 취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인데요. 굴뚝에서 배출되어지는 연기 모양 즉 환상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되어 있어요. 정답은 네, 4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예요? 부채형이고요. 아이고, 틀렸네요. 네, 아이죠. 네. 그 다음에 2번은 원추형, 가우시안형이라고도 하고, 3번은 지붕형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네, 유효 굴뚝 높이가 100m의 연돌에서 배출되는 가스량이 10세제곱미터 퍼세크, SWT 농도가 1500ppm, 서튼식에 의한 최대 지표 농도는 얼마인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네, 여기 있죠? 그래서 각각의 식을 다 대입을 하면 네, 0.035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1500의 단위, 1500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 농도와 이 1500을 곱한 게 뭐예요? Q예요, Q. 네. 발생률입니다. 그리고 이 1500의 단위가 ppm이기 때문에 이 단위가 0.035 ppm이 된 거죠. 만약에 농도의 단위를 뭐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줬다. 그러면 얘도 어떻게 돼요?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NO2의 광화학 반응식이다. 기억에서 리을까지 알맞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NO2가 여기 들어가고요.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여기 보시면은 NO와 그렇죠? 두 개니까 이건 하나 하나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오조 산소와 산소 원자와 산소 분자가 만나서 O3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존과 뭐예요? NO가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NO2와 O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순환을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17번 바람을 일으키는 기압 경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수평 기압 경도량은 등압선의 간격인데 또 틀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간격이 좁으면 강해지고 반대로 간격이 넓으면 약해진다. 8번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서 나왔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에 3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해류풍이 부는 원인은 낮에는 육지보다 바다가 이 부분이 틀렸어요. 뭐예요? 낮에는 바다보다 육지가 빨리 데워져서 육지의 공기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해풍이 분다. 다음 19번 상온에서 무색이며 자극성 냄새를 가진 기체로 비중이 약 1.03. 자, 공기는 1이래요. 자, 그러면
얘네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아온가스 뭐죠? SO2. 포르말데히드 HCO. 이산화탄소 CO2. 염소 Cl2입니다. 1.03 곱하기 29에 대한 이 값이랑 포르말데히드에 대한 분자량 얼마예요? 1 더하기 12 더하기 1 더하기 16 해서 얼마 나옵니까? 20, 32가 되겠죠? 얘랑 얘랑 비슷해요. 예, 결국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0번.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서 정답이 4번이에요. 현저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예, 뚜렷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F는 SO2와 피해 양상이 비슷하지만 잎의 끝이나 주변에 상아색으로 상아색이나 갈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엽록반점을 나타내는데 특히 어린 잎에 피해가 크다라고 합니다.